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차코님하고 더 해드려요. 네, 시청자분이시네. 네, 차코님하고 한번 더 볼게요. 가자. 매칭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성격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집만 나가고 이제 면포 놓고 정경포진 저는 한번 차려볼 거고요. 뭐 면상 도시는 분이시라 가지고 일단 장고 불러 가지고 면상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세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 나가서 일단 또 여기 먹자. 비만 나가고요. 저는 차가 나가는 수를 좀안 둡니다. 면상 얻을 때는 차가 나가는 수보다는 그냥 무난히 갖추면서 좀 많이 두거든요. 한갑 빠져보고요. 아직까지 면상은 안 했죠. 밀고 가겠습니다. 거기를 안 밀면 먼저 밀겠다는 거니까 밀고 가는 게 좋죠. 밀고 뭐 귀이상 나가면서 그렇게 둘게요. 아, 돌아가시면서 돈이요. 귀이상 진출해 볼게요. 이제는 포를 넘겨가지고 저 병을 이거 좀 실수 같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은 좀 곤란하죠. 그렇게 이 피하면은 장군이 차가 차고 죽어버리거든요. 시킬 텐데. 아니 그냥 면상이 나와도 되고. 밀고 갑시다. 대차란 것도 이제 밀고 가는 게 좋겠네요. 밀어. 밀고 갑시다. 또 밀어 봅시다. 질러 2탄입니다. 포가 걸렸으니까 일단 포를 넘길게요. 넘겨놓고. 일단 뭐 절병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절병대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냥 교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초우가 병을 먼저 잡으면 차가 죽거든요. 네, 차코님 방송 보고 두신다면은 제가 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먹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생각에 별로 같은데. 포병대는 되겠는데요, 죄송. 아, 이렇게 빠지신다. 여기를 먹으면서 이제 상을 노리면서 또 마도 걸리고 그런 수가 좀 존재하네요. 자, 여기 까다로운데요. 차코님 잘 두신 것 같아요. 계속 싸움 붙이면 이제 졸병대를 하면서 귀상이 죽으니까 포에 지금 포 다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먹고 돌아가죠. 차가 그냥 당장 먹어버리면은 여기랑 여기랑 양방 걸리니까. 쓸면은 먹고 먹었을 때 장군 일단 뭐 하나 받아줘야 되겠네요. 받고 갑시다. 뭐 죽여야 되겠네요, 그죠? 뭐 상까지 죽을 텐데.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당겨 보고요. 좀 압박하는 수를 넣어볼게요. 밀고 와봅시다. 차 걸렸으니까 일단 빠지고요. 변으로 빠지고 포가 다시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도신 것 같습니다. 예, 포가 또 차를 거는 수가 있거든요. 걸면은 못 거는 수가 또 존재를 하는데 한번 당겨볼게요. 마가 걸렸으니까 저 병을 쓸었고요. 그리고 포가 이렇게 걸 수도 있었는데 쓸고 그래도 뭐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면을 한번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죠? 한번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받아주고 조리 하나 더 주죠. 병이 하나 더 주고 온 거죠, 그죠? 병이 하나 더 주고 가지고 상이 하나 더 주었죠. 아 상이 하나 더 주었나? 나가 밀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네. 자, 졸병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붙이고 가죠, 뭐. 차가 일선 가가지고 이 살을 좀 누르고 좀놀 수도 있겠고요. 그냥 밀고 그렇죠. 오시네요. 안 해주시는 게 맞죠. 저 대해줬다가 상장 맞으면 조금 까다롭거든요, 저것도. 양포 분할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분할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겠네요. 차가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살을 일단 눌러 놓겠습니다. 여기를 밀고 오시겠다는 의도도 있네요. 아니면
그냥 중앙장이 4D로 빠져서 양포 분할을 하고 이제 차가 마누리로 오거나 하면 그냥 중앙으로 나가는 네. 수도 상이 빠질 수도 있고 밀면은 이제 그때 차가 나가도 되거든요. 수비를 좀 하기 좀 곤란하고. 일단 상 빠져봅시다. 상 빠져가지고 포가 좀 넘는 수도 좀 괜찮아 보이면. 포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수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가 중앙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를 교대로 붙이고 이제 상이 이제 상장 치면서 좀 그런 수를 좀 노리려고 했는데, 귀마치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포가 이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차를 걸어보는 게 좋아 보이네요. 마 달라고 오시겠죠? 당연히. 마가 나가면 또 장고치니까 일단 한번 받아줄게요.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합병을 먼저 해놓는 게 좋아 보이고. 나 또 장고치고 오겠다는 거니까 일단 공을 한번 내려가지고 수비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수비를 한번 하고 갈게요. 살을 넣어주고 수비를 한번 하고 갑시다. 받아주고 다음에 이제 마가 중앙으로 좀 뛰어나가는 그런 수를 둘게요. 지금 밀지는 못해요. 조를 차로 묶기 때문에 밀지 못합니다. 이거 밀면은 이제 차가 이렇게 와서 이제 묶어 놓기 때문에 좀 밀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마가 진출 한번 해볼게요. 네. 마가 진출 해가지고 응수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당기죠. 여기가 좀 두터워져서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병이 좀 교대로 붙여가지고 두면 좋은데 교대로 못 붙이니까. 자, 이 자리 한번 와볼게요. 이건 뭐 졸로 막든지 아니면은 견마가 나오든지 해야죠. 포로 상을 노렸거든요. 마호가 그냥 나오셨네요. 포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 가보고 마가 좀 뛸 수가 있으면 좋은데 마가 뛰질 못하니까 조금 그런 게 안 좋네요. 둘 게 좀 없네요. 안에서 차가 한 3선 정도 올라와서 볼게요. 두 칸 정도 빠져보고요. 밀고 가고 싶은데 밀면 또 이 자리 들어서네요. 네, 밀면 4선이 좀 약해지죠. 이 자리 떠서 이제 상위 좀 진출해보고 싶은데 어차피 상위 나가면 또 중앙조를 밀거니까 여기로 한 가볼게요. 교환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죠. 조병대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를 교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를 또 당기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바꿔먹으면 이게 뜨니까 이렇게 모아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은근히 상기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한테는 마가 들어가서 4만 하나 쳐도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저 자리를 놓으시나요? 또 먹어봅시다. 마가 한번 진출해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는 한번 가볼게요. 장구 치는 맛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먹어주면은 일단 장구 불러보고요. 장구는 먼저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난 뒤에 쫄병대를 좀 붙여보는 수도 있고 여기를 한번 밀고 가볼까 싶은데 저는 형태가 좀 안 좋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가지를 못하니까 밀면은 무조건 4선 오니까 4선 와도 여기를 치하지 못하는데 이 포로 좀 치하는 건 있거든요. 먹고 장군에 마가 있어서 먹지 못하는데 밀고 난 뒤 이제 상위 한번 떠보는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졸병단 붙여봅시다. 면을 10개 만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 먹으면은 또 먹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먹으면서 마로 먹으면 또 쳐버리니까. 아, 차를 먼저 걸었다. 이러면 4선이 좋아 보입니다. 4선 갈게요. 4선이 괜찮죠. 네, 4선 자리 이런 자리가 좋죠. 먹고 장군 치면 이제 궁이 또 내려가거든요. 그냥 차로 먹고 갈게요. 차로 먹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다음 주에 상 나오는 게 또 선수거든요. 어? 이러면 상 나오는 게 선수죠. 오호. 이게 상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거든요. 그 조를 밀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조를 밀면은 차 위에 병을 먼저 쫓죠. 먼저 쫓으니까. 일단 상 한번 나가볼게요. 뭐 공격적으로 둡시다. 상에 나가서 이 말을 또 한번 먼저 쫓아보고. 마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밀면은 여기를 먼저 밀어버리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죠. 장군이니까. 그런 수가 좀 존재를 합니다. 마가 일단 뭐 이탈되면은 이 자리인데 상을 지켜주려면요. 지금 궁성이 열어가지고 아주 위험하죠. 면상이 이렇게 들리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사가 이렇게 되어서 공이 이쪽 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좀 많이 위험해졌죠. 마가 빠지면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죽이시네요. 저것도 저게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일 수도 있어요. 저 죽이는 게 일단 먹어봅시다. 안 먹을 수 없고요. 그렇죠. 무조건 대차죠. 이러면 이제 먹고 난 뒤에 이 쓸면서 차를 가면서 또 말을 먹는 수가 또 존재하는데 먹죠. 먹으면은 이렇게 또 쓰는 수가 있습니다. 쓸면은 차를 가면 뒤에 막아 죽어버리죠. 이렇게 또 침투를 하면은 아주 또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를 먹고 또 여기를 좀 치하지 못하면 이 장군이 차가 죽거든요. 마자리라 가지고 먹고 들어가면은 상도 또 선수를 올리고 이제 패는 수도 있습니다. 패는 수도. 이거 아니, 면으로 가면 어떻게 두신다는 거죠? 장군 쳐버리면은 곤란하지 않나요? 면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먹고 난 데 가도 되거든요. 장군 치고 그냥 상을 먹는 수도 있고 장군 치면은 궁이 이렇게 돌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냥 저 일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때리고 할게요. 저는 먹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먹으면은 이렇게 면줄 들어 쓴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저것도 안 먹을 수 없죠. 이렇게 와버리면은 천궁으로 버티나요? 그렇죠. 여기 또 먹으면서 또 포로 살을 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장군 치면은 이제 먹는다는 건데 장치는 것도 괜찮네요. 장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먹으면은 또 이 장군도 이 장군 별로고 이 장군도 괜찮네요. 이 포장군 쳐보겠습니다. 포장군도 괜찮아 보입니다. 포장군 쳤을 때 어떻게 응수하시나 볼게요. 먹나요? 먹으면 이 장군 치고 못 먹죠. 네, 먹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장군도 있거든요. 이 장군은 이제 마길이니까 그런 수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로 먹는다. 노하고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은 포로 먹으면 장군 친다는 거거든요. 장군이니까 공이 돌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장군 때려버리고 여기를 먹어버린 수가 좀 있는데 또 상장도 있긴 있네요. 마로 이렇게 먹는 수가 또 존재하고 이게 좀 또 상장이 또 있긴 있네요. 여기 때린 또 수가 있네요. 그래도 뭐 유리할 듯 합니다. 이렇게 저래나 다 뭐 장군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여기를 그냥 먹어도 될 듯 합니다. 아 이렇게 저 수밖에 없죠. 궁이 들어가면 차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포로 사치는 수도 좋아 보이고요. 그냥 뭐 일감적으로 여기 때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하죠. 다음에 포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차를 거는 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걸고 난 뒤에 다른 수를 좀 보는 포가 먼저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포가 그냥 이렇게 넘어와 볼게요. 이렇게 넘어와 보고 그냥 마가 중앙으로 이제 나가는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조를 달라고 단순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는 수가 안 되죠. 상으로 먹으니까 이렇게 달라고 오고 이게를 밀고 가는 그런 수도 좀 있고요. 이 마가 뜨면은 여기가 걸리면서 네, 이 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를 때린 수가 있기 때문에 먹고 장물이거든요. 마가 먹질 못하고 마가 차 옆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마가 차 왼쪽으로 가면 네 당장 외통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엄청 좋고 곤란하죠. 여기 뜨면은 여기 이제 장군에 그냥 가버리거든요. 네. 마가 이 자리 뜨면서 여기 장군에 마장이니까 마장 차장이 돌지를 못하니까 떠야죠. 뭐 이 자리 뜨면은 곤란합니다. 지금 곤란해지죠. 단순히 여기를 아까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때리고 난 뒤에 이제 먹었을 때 여기를 때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도 둬도 되는데 뭐 이 자리 가면은 좋을 듯 합니다. 이 자리 갈게요. 일단 궁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수로 조를 미는 수도 있고
장거리 지금 외통이거든요. 네. 장거리 외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응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없는 것 같아. 이거 포를 앞으로 넘겨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포를 넘기더라도 뭐 장장 쳐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를 먹는 게 아니고 여기를 또 때려버리죠. 예, 대차는 뭐 별로 없고 또 포를 먹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내려가서 한번 버티시겠다는 뜻이네요. 여기 또 미룰 수도 있는데. 밀어봅시다 또. 밀면은 면줄 온다는 거. 포가 이 자리도 괜찮고. 궁성으로 못 자리 잡도록.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여기가 왜 좋냐면은 여기를 또 때리는 수가 있거든요. 저 포가 마음 역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를 걸면서 외통을 보는 거죠. 지금 장군에 가니까 먹고 먹지를 못하죠. 그럴 수도 있고. 군이 못 든다는 게 가장 좀 아프죠. 포가 앞으로 넘어도 좀 안 되니까. 이제 또 여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먹어야죠. 여기를 먹는 수도 좋고 뭐 이렇게 가는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아픈 자리니까. 다음에는 차코님이 중간에 잘 두셨는데 그 중반에 대차한 마가 죽으면서 여기서 많이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둘 게 없었습니다. 좀 둘 게 없었는데 초반에 제가 좀 잘못 뒀는데 차코님 면상을 상당히 잘 두시네요. 뭐 면상 잘 두시죠. 네. 네. 면상 고수. 상당하십니다. 차코님이 면상 아마 제 신기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8단이 초기화를 하셔서 그런데 원래 신기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답했거든요. 둘 게 없었습니다. 지금 한해 좀 점수도 찍고 있고 둘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마가 이렇게 나간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풀었던 거죠. 이게 좀 뭐 약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쫄병대 붙이면서 이게 좀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장군도 치고 여기서 형태가 좀 안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좀 풀렸던 것 같네요. 또 상도 뜨니까 여기가 힘들고 만약에 이제 마가 이렇게 뜨면은 마가 피하면은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가면 이 상이 좋으니까 또 뭐 차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밀고 갈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면이 안 좋아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수가 이제 마 대까지는 이제 하나 주겠다고 두신 것 같고 이 두고 풀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쓰면서 이제 이 마가 걸린 수로 못 본 거죠. 이제 병마대를 하는 게 여기서 완전 끝나버렸거든요. 이 마까지 죽어버리니까 이 떠있는 졸 때문에 이런 것도 불편하고 상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이 걸렸으니까 또 상 지키게 되고 계속 후수죠. 면이 너무 약하죠. 여기 또 때려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계속 걸리거든요. 기분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